747 파워 FM. 제 친구 영미가 소개팅을 추천해줬어요. 잘생겼고 키도 180에 집에 돈도 많은 완벽하지만 말주변이 유독 없는 남자라고 하더군요. 아, 저는 그게 무슨 문제냐며 뭐 만나보겠다고 했죠. 그리고 소개팅 날 안녕하세요. 어머 안녕하세요. 오, 정말 혼남이시네요. 네. 어머 자기 입으로 혼남이라고 인정하는 거지 마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 농담이에요. 취미는 뭐예요? 갑자기 침묵이 흘렀고 10초쯤 지났을 쯤에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아 네. 아, 그건 그렇고 패션 센스가 참 좋으시네요. 네. 근데 여기 경치가 되게 좋네요. 네. 저는 좀 짜증이 나서 혹시 내 말고 다른 말 뭐 할 줄 아는 거 좀 모르세요? 또 10초간 침묵이 흘렀어요. 아니요. 살짝 열받은 저는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. 그래야 남자가 말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없이 1분이 지나 2분이 지나 5분이 지났어 10분이 지났어 남자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. 저 끝말잇기 하실래요? 어이가 없었지만 힘들게 꺼낸 말이니 하기로 했죠. 수박 박치기 기지개 개나리 리본 15분간 랠리가 계속됐어요. 소개팅 남은 남들에게 승부욕이 강하더라고요. 결국 소개팅 남의 바지락으로 끝말잇기가 끝나버렸어요. 또 5분간의 침묵이 이어졌죠. 결국 소개팅 남이 끝말잇기 한 번 더 하실래요? 결국 또 10분간의 끝말잇기를 했고 끝나자마자 침묵이 또 이어졌어요. 또 이제 끝말잇기는 그만하죠. 소개팅 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. 그렇게 또 침묵이 흘렀죠. 저도 일부러 침묵을 이어갔어요. 저 남자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꺼낼까 정말 궁금하더군요. 5분 뒤 그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는 말에 빵 터졌습니다. 그럼 나라 이름 대기하실래요? 어이가 없었지만 순수한 남자의 모습이 또 귀엽더라고요. 결국 이 남자와 사귀게 됐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. 말주변도 조금 늘었죠. 예전엔 네 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맞아요. 나는 말도 할 줄 알아요. 요즘 이런 남자 없지 않나요? 사연 진포 명품